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편성한 강좌는요, 이제 우편상식 파이널 구조와 틀입니다. 우리가 이제 파이널로 구조와 틀을 좀 들여다 볼 텐데요. 요 강의의 이제 의미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을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총 복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지 학습법,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 학습 방법에 따르면 항상 이 정리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히 우편상식처럼 암기 과목에 해당된다 그럴 때는 소소한 암기에 매달리다가 이제 결국에는 전체적인 틀을 놓치는 이런 이제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내용이 그 중에 어디에 위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좀 알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이게 이제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도 수월해지고 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게 어느 위치에 있었나 이걸 떠올려서 다시 복습하기도 좀 수월하고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 보는 시야가 진짜 넓어져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문장 같은 거 읽고 할 때에도 지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온 표현인지 그런 것들을 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작업들에 좀 이게 유용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요 강의를 좀 이제 구성을 해봤어요. 시간 좀 여유가 있었다면은 세세하게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1회 독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게끔 좀 구성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게 뭐 물리적으로 그게 좀 어려워서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태에서 시험 뭐 항상 공지가 나오니까요. 그게 좀 곤란하더라고요. 시간적인 그 짬이 안 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크게 진짜 크게만 딱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 이 파이널에다가 이걸 위치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십사 그렇게 좀 이제 말씀드리고 그렇게 또 요 의미를 좀 담아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국내 우편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편상식은 국내 우편 한강하고요. 국제 우편 한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도 보험편과 그 다음에 예금편, 예금편, 보험편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총 4강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렇게 계획 잡으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강 국내 우편으로 한번 이 강의 어떤 내용인지 맛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우리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장은 총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총론인데 이 총론에서는 이제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 보시면은 없어요. 네, 1절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1절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편의 의의가 뭐고 이 우편 사업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요게 이제 1장이 이제 총론이잖아요. 총론이고 그래서 이게 우편이 뭐고 뭐 우편 사업이 뭐 이런 얘기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2장에 우편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장에서는 우편물의 접수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편물의 종류를 보고 이용 조건을 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물을 볼 때 어떻게 접수를 받아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3장에서 언급을 해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우편물에 이제 부가 서비스가 있죠. 우편 서비스에 보면은 각가지 좀 편리하라고 갖다가 붙여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등기 같은 거를 일단 기본 전제로 하면서 나머지 이제 부가 서비스들이 따라 붙게끔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제 섭렵을 했던 것이고요. 그 밖에 우편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걸로도 부족해서 그 밖에 우리가 제공한 우편 서비스가 무엇이냐 이런 걸 또 보여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우편에 관한 요금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편에 관한 요금. 요금 체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우체국에 이제 위법행위를 전제로 손해배상이 있는 것이고 적법행위지만은 뭐 우리 1장에서 이제 볼 내용이잖아요. 조력 청구를 한다든가 뭐 통행권을 행사했다든가 뭐 이럴 때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손실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청구와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편 물류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우편 물류까지 이렇게 보면은 국내 우편이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내 우편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이제 9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그 중에서 총론을 이제 먼저 보는 거예요. 총론 우편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는 거였는데 우편의 의의를 보면 이제 보편적인 우편 서비스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주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편 사업의 특징은 정부 기업의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업성도 있어야 되지만은 공익성이라는 걸 또 절대 놓칠 수는 없어요. 이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공익성이다라고 하는 게 같이 따라붙으면 기업성을 좀 훼손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 여기 맨 위에 있었던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성질을 놓치지 말고 가야 돼. 이렇게 이제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의 이용 관계로 내려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편의 이용 관계자가 보니까 이제 우편 관서가 당연히 이제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우편 관서가 끼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송인하고 수취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발송인과 수취인. 그래서 발송인이 우편을 보내면 그러면 우편 관서가 수취인한테 홀딱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수취인이 나 거부 반사 뭐 이러거나 아니면 수취인이 불명이다 수취인을 뭐 찾을 수 없다 뭐 이럴 때는 다시 발송인에게 이제 다시 되돌려 보내기도 합니다. 반송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예, 우편물 반송이라는 표현이 있고 아니면 또 회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취인한테 또 메시지를 받아다가 발송인한테 전달해주고 그 요 사이에 우편관서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우편관서의 이제 직원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계약의 성립 시기입니다. 우편 이용을 할 때 이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게 아무리 이제 국가가 좀 깨어 있긴 하지만 이게 공법상의 관계라기보다는 사법상의 어떤 계약 관계로 우리 우편 사무를 좀 취급하기도 합니다. 법적인 해석에서는. 그래서 이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가 언젠지를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왜냐? 계약이 성립되면 그 순간으로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내가 줄 걸 주고 받을 걸 받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저 뒤에 가서 나중에 이제 뭐 저 우편물을 제대로 전달 못 해주면 그럼 우편 요금을 반환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계약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그걸 철저히 이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편 서비스를 제공 안 한 경우도 있지만은 뭐 하다가 뭐 훼손되거나 분실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뭐 이제 손해배상 같은 거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계약을 성립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그거를 온전히 이행을 해줘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계약의 성립 시기가 매우 중요해서 이거를 또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우체국의 창구에 가서 우편물을 보내려고 했다 그럴 때는 이 창구 접수가 완료가 되면 그때가 이제 계약의 성립 시기가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체통에 투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우체통에 투함하면 그 순간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그렇게 봐준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제 수거해가지고 우체국에서 야, 이게 왔구나라는 거 확인하는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체통에 투함하면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방문 접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체국이 직접 가서 우편물을 받아오는 서비스였죠. 이 방문 접수를 하게 될 때는 영수증을 끊어주면 그러면 이제 그래요? 뭐 우리 이제 계약 매진을 합시다. 이런 이제 의미를 담게 된다. 그랬었습니다. 자 우편 이용관계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우편 사업에 여기 보면 이제 경영 주체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이제 경영하는 것이 우편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다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특히 국가에서도 어디에서 하냐? 우리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라 그러면 부, 처, 청 이런 데들을 말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업무를 주로 관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정사업본부가 관장한다. 그 위에도 있었잖아요. 위에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정사업본부 장한테 이 관련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성립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체계를 좀 한번 이렇게 쓱 들여다보시고요. 관련 법률도 이거를 좀 물어볼 수가 있죠. 뭐 어떤 내용들을 딱 주어주고 그 내용에 부합하는 법이 뭐냐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심지어
심지어 그 중에서 우편법 같은 경우에는 우편법, 우편법이 이제 우편법률, 우편법,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시행령이 있잖아요. 시행령. 예?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어렵게 시험 문제 냈던 우리 뭐, 지난번 이런 시험 문제들에서는 그런 이제 관련 법 조문을 그대로 땡겨다가 시험 문제를 내는, 이런 잔인한, 일들을 벌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법이 바로 우편법, 관계법령이다라고 봐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편 취급국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우정사업을 보니까 여기에 뭐 각양각색의 여러 이제 서비스들이 와서 붙어요. 우리 특히 뭐 되게 독특한 걸로 우편환, 우편 대체 사업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우체국이 우편 사업을 하겠다라고 뛰어들어가지고 금융적인 것들까지 이렇게 좀 건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뭐 실제 대놓고 지금이야 뭐 금융사업을 아예 따로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우편환이나 우편 대체 같은 걸로도 이제 구석구석 그 어느 지역이든 간에 금융기관들이 잘 설치가 안 돼갖고 금융활동을 하기 어려운 지역까지도 우리가 그거를 나서서 해결을 해줬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등등의 우편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담고 있는 법이 우편 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별정우체국법이 있죠. 이건 별정우체국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이 있어요. 위에는 다 국내법인데, 국제법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국제법 체결할 때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국가도 이제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이제 만약에 양자 간에 맺으면 두개 국가 맺으면 양자협정이라고 그러고요. 뭐 3개 이상 여러 개 국가가 같이 협정을 맺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자간 협정이다 이런 말을 하는 데 UPU 조약이라든가 APPU 조약 같은 경우는 다자간 협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편 사업에 보조 규정이다라고 보호 규정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몇 개,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가지가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쭉 보시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서신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다. 독점한다. 물론 위탁을 하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서신 독점권이 있다 그랬고요. 우편물의 운송 요구를 할수 있고, 그러면 그걸 들어줘야만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운송원이 위험에 빠졌을 때 조력 청구를 할 수도 있었고요. 통행권 같은 것도 있었고, 통행을 할 때, 이 통행료가 부과가 면제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뭐 이제 청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것은 또 메꿔줍니다. 근데 일단은 빠르게 이 업무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력 청구권이나 통행권, 통행료 면제 이런 권한을 보장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은 압류가 안 되고 부과 면제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금 같은 것도 다 빼주고요. 공동해상 손해부담도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압류 거부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역을 해야 된다면 우선 검역을 받을 수 있고요.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한 능력자 당사자나 혹은 법정 대리인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이걸 취소! 이렇게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효화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우편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한 능력자의 행위도 능력자의 행위인 것처럼, 그렇게 간주해준다 그랬어요. 간주는요, 그렇게 아예 인정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10가지. 요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니까 깔끔하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2장입니다. 자, 이제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들이 여기서 이제 다뤄지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는 절을 보니까 여기 우편 서비스 구분 및 배달 기한, 그리고 이제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방문 접수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네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우편 서비스 구분 및 배달 기한으로 가보면 먼저 구분입니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있다. 우리가 이제 종류로 보면 통상 우편물과 그리고 이제 소포 우편물로 나눠지지만은 서비스의 유형으로 놓고 봤을 때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누려야 될 서비스예요 하는 것과 아니 뭐 필요하다면 더 얹어서 서비스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하고 좀 이제 구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보편적 우편 서비스다라고 하면은
동상 우편물로 쳤을 때는 2kg 이하까지였었고요. 소포 우편물은 20kg 이하까지였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었고, 이거의 무게를 초과한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다른 기술 서비스가 결합된 것들 있었습니다. 뭐 팩스 우편물 같은 것도 얘가 있었고, 전자 우편물 같은 것도 있고, 뭐 그잖아요. 방문 접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봐야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비스의 종류, 우편 서비스 종류를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로 나누어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달 기한이 이게 우리 교재 표로 정리가 딱 돼 있었던 건데요. 통상 우편물하고 그 다음에 일반 소포다 이렇게 하면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책임은 별로 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상 우편물 중에서 등기 취급이나 이런 게 됐다면 그때는 좀 책임의 소지가 생기겠지만, 그러지 않은 일반 우편물들은 그것은 이제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도착하는 것을 배달기한으로 하지만 뭐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 손해배상을 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막 등기 취급하고 그러는 건데, 뭐 이제 통상 우편물은 등기 취급을 하더라도 요 기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등기 소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수한 다음날까지 도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접수한 다음날까지 도착하는 것으로는요, 이길 특급도 있잖아요. 그죠? 이길 특급도 접수한 다음날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당일 특급만 접수한 당일 20시까지. 요거는 뭐 엄청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배달 기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의 통상 우편물에 대한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이 통상 우편물에는 서신 등의 의사전달물, 이게 아주 대표적이죠. 자, 그런데다가 이제 통화라든가 소형 포장 우편물, 소형 포장물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통상 우편물로 이제 취급이 되는 것인데요. 발송의 요건은 일단 원칙은 이렇게 봉함해서 발송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편 엽서는 봉함하지 않고 낱장으로 가는 거죠. 예외적인 부분이고요. 자, 이제 권장 요건들이 이제 나와 있었어요. 제한 용적 및 중량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숫자로 막 이렇게 봉함해서 발송한 우편물하고 우편 엽서가 나눠져서 쭉 이제 표로 제시가 돼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외워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 교재에 보면 두 번씩 반복돼서 나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외우는 거 좀 지루하고 짜증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숫자로 돼 있는 거라 뭘 연상해서 외우기도 참 어렵기는 한데, 기억을 꼭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이 권장 요건 따르지 않으면 이 규격의 우편물로 취급이 될 수 있는 것도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편물의 외부에 기재해야 될 사항으로는 우편번호나 집배 코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당연히 외부 기재 사항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뭐 이름, 주소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금지 사항들이 있어요. 외부 기재하면 안 되는 금지 사항들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 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포 우편물로 가보면, 이 소포 우편물은요, 일단은 여기도 제한 중량하고 용적이 있습니다. 예, 요 기준을 또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수할 때 어떻게 검사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뭐 소포 우편물을 다 개피할 수는 없지만 의심스러우면 개피해달라고 요구해야 되고, 개피를 거부하면 그러면은 우편물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우리 공부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 접수 검사하는 요령들도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금 납부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이제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근데 소포 우편물도 일반 소포도 있지만 이렇게 등기 취급을 하는 기록으로 다 남겨놓는 그런 소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소포와 일반 소포 구분되는 것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친절하게도 이 방문 접수를 또 우리가 해주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보니까 이 소포 같은 경우에 특히 누구랑 경쟁해야 되냐면 이 택배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택배스러운 걸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명칭도 우체국 택배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우체국 소포 이렇게 이제 명칭을 또 정정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체국 소포라고 하는 걸 보면 소포 취급을 하는데 방문 접수를 하는 소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죠. 방문 접수하는 소포인데요. 그런데 이게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내는 데가 물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계약 소포 같은 거를 맺고 이제 우편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일반적인 계약도 있지만 연합체 발송 계약이나 다수지 발송 계약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반품 계약 같은 거를 따로 맺어 놓기도 합니다. 물건을 뭐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거래할 때는 뭐 물건을 보냈는데 소비자가 뭐 마음에 안 들어요, 나랑 사이즈가 안 맞아요, 뭐 얘기랑 다르네요, 불량이 있었네요, 뭐 이러면서 이제 반품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반품과 관련된 부분을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한 이제 반품 계약이라는 게 있고요.
한시적 발송 계약, 일시적으로만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착불 소포도 있습니다. 착불 소포.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이고요. 반품 우편물, 막교환 우편물, 초소형 소포.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잘 떠올려 보시면 되는 게 바로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3장은요, 뭐, 여기다 이제 정리해 놓은 게 매우 좀 적습니다만은, 이 우편물 접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편물의 접수 검사를 좀 해야 되고요. 우편 금지 물품들이 있어요. 우편 금지 물품들이 있는데, 우리 뭐 독극물 같은 것도 그렇고, 폭발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위험한 것들은 일단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또 어긋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금지 물품인데, 다만 이제 금지에서 또 예외되는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죠? 금지에서 예외되는 것들도 있었는데요. 뭐 이제 관공서 같은 데나 연구소 같은 데 뭐 이런 데 아니면 의사, 약사 이런 전문가들이 뭐 이제 등기 취급해 가지고 기록으로 남기면서 뭔가 이제 공익적 목적으로 이걸 보낸다 뭐 그런 경우들은 또 이제 우리가 예외적으로 또 이제 금지에서 제외도 해 주고 뭐 그런 부분들도 뭐 공부를 해본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거 떠올려 보시고요. 우편물의 이제 포장 상태도 검사를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이게 이제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이 포장이 잘못되면 다른 우편물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물품에 따라서 어떻게 포장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한번 기억 떠올려 보시고요. 우편물의 제한 부피 및 무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에 대해서 요게 앞에서 지금 이게 우편물 종류 구분할 때 이것이 용적이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걸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3장에 가면 우편물 접수와 관련된 내용을 또 다루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편물의 제한 부피 및 무게가 또다시 이렇게 또 한번 언급이 되는 이런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다뤄졌었어요. 그런 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4장은 국내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제 우편물에 따라 붙는 서비스들이죠. 우편물에 따라 붙는 서비스에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등기 취급이었어요. 그쵸? 등기 취급. 해서 여기 등기 취급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가품 같은 거, 귀중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보험 취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증명 취급과 특급 취급이 있었고, 그 밖에 특별 송달, 민원 우편, 착불, 배달 우편물,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먼저요, 등기 취급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요, 이게 이제, 이게 뭐 기록으로 다 남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정의 손해배상도 가능한 게 바로 등기 취급이었습니다. 다른 부가 서비스를 갖다 붙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 또 등기 취급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는 선택 등기 서비스 그리고 계약 등기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계약 등기 서비스에는 일반형 계약 등기나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게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요. 계약 등기 서비스를 받을 때 여기다가 붙일 수 있는 부가 취급 서비스로서 요거 이 다섯 가지 착불 배달 회신 우편 본인 지정 배달 우편 주소 정보 제공 반환 취급 사전 납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큰 틀을 본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네, 요게 그냥 이걸 공부할 때는 얘가 계약 등기 서비스 안에 있는 부가 취급이야 라는 게 막 안 보여 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맵을 잡아놓고 보니까 계약 등기 서비스 안에 그 안에 부가 취급 서비스로 다섯 가지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수월하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선남 라벨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등기를 선남라벨할 수도 있고 준등기로 선남라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통상 라벨도 있는 건데 이 라벨 서비스가 이제 도입이 됐을 때 초반에는 요거를 이제 선납 라벨로 접수를 할 때 우편물을 접수할 때 어디 가서 해야 되냐? 그 선납 등기 라벨 같은 경우에는 창구 뭐 그리고 또 이제 우체통 그리고 또 이제 저 뭐예요? 또 무인 접수기 이런 데 가서 무인 우체국 가서 하는 것까지 다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창구 접수 이외에는 좀 어려워. 뭐 이렇게 좀 출발했다가 지금은 이제 다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등기 라벨이든 준등기 라벨이든 일반 통상 라벨이든 그런 접수 채널들을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바뀐 지점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 취급으로 가보면은요, 이 통상 우편물에 보험을 붙이는 것의 대상은 통화인 경우, 물품인 경우, 유가증권인 경우, 외화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의 이제
보험통상의 액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부터 얼마 뭐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액수 범위 내에서 보험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걸 유념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포에도 보험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안심소포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증명취급에는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요거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내가 이 날짜에 너한테 이런 거 보냈다잉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체국한테 내가 이거 보냈어 안 보냈어? 내가 보냈잖아. 당신 알잖아. 이럴 때 우체국에 맞아요 보냈어요 이렇게 이제 입증해 주는 서비스였습니다. 다만 거기다 쓴 발송인에 쓴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보냈다 하는 것만큼은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재증명도 가능하고 열람 청구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달 증명도 있습니다. 발송 후 배달 증명 청구, 또 인터넷 우체국 발송 후 배달 증명 서비스도 있고 해서 배달 증명과 관련해서 이게 배달이 잘 갔다는 것을 증명해 보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급 취급. 이건 뭐 앞에서 봤지만 이길 특급과 당일 특급이 있습니다. 이길 특급은 내일까지 들어가는 거. 당일 특급은 오늘 저녁 8시, 즉 20시까지 들어가는 거. 이렇게 되어 있던 특급 취급이 있고요. 그 밖에 부가 취급으로 특별 송달.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꼭 이제 수취인에게 알려줘야 될 사안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특별 송달이고요. 법원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우편물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전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이제 특별 송달로 옵니다. 특별 송달로 이렇게 딱. 그렇고, 그 다음에 민원 우편. 민원 우편이 또 있죠. 이거는 민원 서류를 직접 떼지 않고, 민원 서류 좀 떼서 보내주세요. 우편을 통해서 민원 서류를 떼는 방식입니다. 요즘같이 인터넷 시대 때는 별로 유용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착불 배달 우편물까지 포함해서 그 밖에 부가취급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내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들 주르륵 주르륵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그 밖에 우편 서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인데요. 이제 이러고도 성이 안 풀려. 아, 우체국은요.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상당히 풍성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야, 이제 그런 정도의 부가 서비스 말고, 그 우편물에다 붙이는 부가 서비스니까, 그거는 이제 따로 떼어서 보고, 이거는 이제 그와 별개로 별도 서비스 같은 개념이에요. 우체국이 또 실시하는 별도의 서비스가 있다? 우체국 쇼핑이 여기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자우편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자우편이다, 그러면 뭐 이메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였죠? 이 전자우편 서비스다 그랬을 때는 직접 있잖아요. 직접 우편물을 만들어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자우편 서비스였고, 그 다음에 기타 부가 서비스로 많아, 많아. 월요일 배달신문,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모사전송 우편 서비스, 팩스 우편물이라 그랬죠? 광고 우편 엽서, 나만의 우표, 고객 맞춤 엽서,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우체국 축하 카드도 있고요. 인터넷 우표나 준등기 우편 같은 거. 앞에서 이제 뭐, 우리 라벨 서비스. 이제 선남 라벨 서비스 얘기할 때 준등기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좀 소개가 됐었는데, 이 준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준등기는요, 그냥 애시당초부터 등기로 가다가 나중에 수취인한테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다가 투함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되어 있는 거. 예, 그래서 그 단계부터는 뭐 기록이랄 게뭐 별게 없는, 이게 바로 이제 준등기 우편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준등기 우편까지 이렇게 이제 받으시면 되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우체국 쇼핑과 관련해서는 지역 특산물하고요, 중소기업 우수 제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상 상품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품 우편물 처리도 중요합니다. 이 쇼핑이니까, 쇼핑몰이니까 반품 오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도 아주 디테일하게 기술되어 있었죠, 우리 요새. 그리고 이제 꽃 배달 서비스가 있어요. 꽃 배달, 화분 뭐 이런 거, 꽃이나 꽃, 꽃바구니, 화분 이런 것들을 이제 배달해 주는 서비스도 우체국 쇼핑에서 제공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고요. 전자우편 서비스가 조금 이제 더 시험에 나올 확률도 높고 조금 더 복잡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봉함식으로도 전자우편 가능하고요. 소형 대형은 이제 뭐 거기 들어가는 부스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그 페이지 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었고, 접착식이 있죠. 이렇게 떼어서 보는 거,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드르륵 소리도 안나 그거. 그러니까 뭐풀 종류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슥, 이게 맞나? 슥 이렇게 떼서 보는 거예요. 떼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거 나름.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접착식
우편물도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엽서를 또 다루기도 합니다. 이런 걸 전자우편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고, 여기에 이제 부과되는 서비스로 내용 증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등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지를 한지로 작성해서 보내주는 거, 약간 요금이 더 높지만, 이 부분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이게, 그리고 여기 종류별 이게 얼마냐, 전자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때그 액수가 얼마냐도, 뭐 흑백이냐 칼라냐 뭐 이런 것들 뭐다 이제 적어가면서 그러면서 확인해 볼수 있는 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이제 한지로 쓰는 경우들도 있겠다 해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접수 방법을 보면 우체국 창구, 인터넷 우체국, 그리고 계약 고객의 전용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접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봉 서비스, 이 안에다 뭘 같이 추가해서 넣어주는 거, 이런 것도 가능했죠. 자, 그런 것까지 해서 5장에 나오는 이런 다양한 우체국 이 서비스들, 이런 것들 한번 들여다보시면 되겠고요. 자, 6장 볼까요? 자, 6장은 제가 내용을 좀 많이 정리해놨네요. 자, 거기 보시면 일단은 우편요금에 별납 우편물 관련된 것도 있고요. 혼합 우편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뭐 이제 가장 중요한 취급 기준을 보면, 일단 별납 우편물은 10통 이상의 우편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혼합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매월 월 단위로 100통 이상입니다. 뭐 별납은 한꺼번에 갖고 가서 요금을 그냥 퉁 쳐가지고 계산하겠다는 것이고, 혼합 우편물은요, 짜잘하게 한번 보낼 때마다 그거를 다 장부기자고 하기 어려우니, 이번 달에 쓴 거는 다음 달 20일 날 결제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훈합 우편물이었죠. 그래서 월 단위로 쪼개놓고 있습니다. 우편요금 훈합 우편물의 취급 대상 매월 100통 이상의 우편물이다, 이렇게 이제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담보금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먹튀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담보금의 금액을 1개월분의 2배 이상으로 책정해놓게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담보금이 면제되는 경우들이 또 있었습니다. 2분의 1 면제, 전액 면제도 있었고요. 면제해 주다가도 이제 납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면은 면제 취소가 됐던 것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금 혼합 계약을 맺은 계약국을 변경하는 요런 이제 제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뭐 착불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좀 구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은 기업 같은 데가 뭐 고객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뭐 어떤 뭐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우편물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은 돈이 안 들어요. 받는 사람이 낼 테니까 마음 편하게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통상 우편물이나 등기소포 우편물, 계약 등기 같은 것들에 요금 수취인 부담을 이제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도 있고, 물론 소포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수취인 부담으로 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계약 등기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다가도 부가 서비스가 다 가능했고요. 발송의 유효 기간은 2년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 이렇게 했을 때 요게요, 발송의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내면 요금 없이 보낼 수 있어요라고 이제 저쪽 발신인한테 이걸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발신인이 이거를 보낼 때 2년 안에는 보내라, 유효 기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편 요금을 조금 더 받긴 합니다.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은요, 부가 취급 수수료를 포함해 가지고 우편 요금 전체에서 110%로 이렇게 납입하게끔 합니다. 그10% 정도를 또 플러스 알파를 시킨다는 것도 특징적이었고요. 4절로 가보면 이제 요금 에 대한 감액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굉장히 빵빵해지면서, 전에 있던 교환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면서, 그러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양이 많아졌다, 양이 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통상 우편물의 감액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정기 간행물, 그리고 서적 우편물, 그리고 다량 우편물, 상품 광고 우편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감액이 있었고요. 예전부터 많이 봤었던 비영리 민간단체 우편물이나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서, 이거 예전 교환들에도 다 있었던 거. 상품 안내서 카탈로그 우편물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통상 우편물 감액 범위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 감액이 있고요. 기본 감액, 그리고 특히 기본 감액을 정할 때 물량에 따라서 기본 감액을 적용해 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분 감액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떤 또 다른 요건에 충족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또 추가로 감액을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서적 우편물의 구분 감액을 보게 되면, 올바른 집회 코드의 사용 인증, 도로명 주소 사용, 수취인 주소, 인쇄 규격 준수, 우편 집중국별 운반차 적재,
집중국별 적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체국에서 업무 처리를 할 때 그 비용을 좀 세이브해 줄 수 있게끔 도와주면 거들어주면 아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감액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소포 편물 감액도 여기 보면 등기 소포 같은 경우에 이제 창구 접수의 감액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문 접수 같은 경우도 이제 감액을 적용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편 요금의 이제 반환 청구 말씀드렸죠. 과다 징수한 우편 요금은 이제 반환 청구를 통해서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부가 취급을 하지 않고 부가 취급 수수료만 먹었다 그러면은 되돌려 줍니다. 우체국은요 절대 해주지 않은 일에 대해서 꿀꺽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려 왔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과다 징수해도 돌려줘. 부가 취급 하기로 약속하고 부가 취급 수수료 받았다가 부가 취급하지 않기로 했으면 또 돌려줘. 그다음에 사설 우체통 계약 해지 납부 수수료가 있으면 이것도 이제 잔액을 되돌려 주게 되어 있고요. 발송 완료 전 우편물 접수를 또 취소해 주는 거. 요 경우에도 이제 우편 요금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발송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요금을 썼다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낙장 불입 이런 거 말고 여긴 낙장 불입이 아니라 낙장이어도 다시 한번 재고해 줄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 우편에 관한 요금에서는 일단 별납 혼합에 대한 얘기와 수취인부담 우편물 그리고 이제 감액에 대한 부분하고요 요금에 대한 반환 청구 부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7장은요,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에 대한 얘기예요. 얼핏 말씀드렸지만, 손해배상이다, 그렇게 하면은, 이건 위법행위에 대한 보전이거든요, 원래. 아이, 손해배상은. 자, 그리고 이제, 손실보상은요, 적법행위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또 보전을 해줘야 될 일이 있으면,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의 어떤 거 불가피하게 누군가 도움을 주거나, 그죠? 뭐 이제 통행을 시켜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법은 아닌데 우편물은 우리 1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어떤 통행권도 있고 운송요구권도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력 청구권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 걸 행사하는 거는 불법은 아니야. 위법은 아닙니다. 적법한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적법행위인 거는 분명히 맞는데 적법행위인 건 무조건 맞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편 서비스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뭐 희생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비해서 여기 이제 손해배상 제도로 가면 여기 보면은 이제 위법행위가 전제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청구권이요. 우편물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수취인이 청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받는데, 이 경우는 뭐 우편물이 분실됐다. 뭐 아니면 훼손됐다, 도난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되면 이건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용자 실비지급제도가 있습니다.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 이거는 이제 우체국에 쓸데 없이 두 번 이상 오게 만든 거. 우체국의 잘못으로.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우체국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2회 이상 우체국 방문했다. 쓸데 없이 한 번 더 왔다. 이렇게 되면 실비 지급을 받습니다. 자,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런데 다 보면 그냥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 이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예요. 기한 내에. 나 이거 해줘요. 이렇게 이제 청구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청구기한도 1년, 1년, 15일.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바로 가보면 되겠네요. 자, 8장도 뭐 그닥 뭐 양이 많진 않네요. 자, 그 밖에 청구와 계약에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국내 우편물의 수취인 주소 성명 변경 청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의 반환 청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후회하는 거지 뭐. 예, 그죠?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그죠? 계산대 앞에 살려고 마음먹고 거기까지 끌고 왔다가 아이씨, 막판에. 변심을 해가지고 이걸 내어놓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 내어놓으라고 또 다른 카트를 또 그 옆에다 준비해놨더만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담아왔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나중에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아우, 이거, 아우, 이렇게 많이? 아우, 이거 너무 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거 후회가 되잖아요. 그죠? 이거 마트, 이 카트에 가득 안 채워도, 그죠? 바닥 조금 좀 찬 것 같다 싶으면 한 20만 원은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후회돼서 그러나 봐요. 아니, 뭐, 아무튼 간에, 이 비슷하게요. 비슷하게 우편물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보냈다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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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 우리 또 그런 것도 생각난다. 카톡도 문자 같은 거 보냈다가, 아, 잠깐. 이렇게, 그죠? 되돌리고 싶은 거. 옛날에 삭제 기능도 없었는데, 이제 삭제 기능은 좀 생기긴 했습니다만, 상대방이 재빠르게 그걸 봐버리면은, 삭제도 안 되고.
되게 유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거랑. 그래서 국내 우편물에 수취인 주소 성명 변경 청구. 이게 알고 봤더니 수취인의 주소가 바뀌었더라. 성명이 잘못됐더라. 뭐 이럴 때 이제 변경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편물 안 보낼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편 반환 청구도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이 뭐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아까 이제 카톡도 상대방이 읽어버리면 내가 지워봐야 상대방께 안 지워지잖아요. 그죠? 네, 모두 지우기가 안 되는 것처럼 유사합니다. 제 1절의 내용은 이제 그런 것들로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우편물 보관 우편물에 보관국 변경 청구 및 배달 청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달할 수 없었던 거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거를 딴 데로 좀 보내주세요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 어디로 배달해주세요라든가 이런 이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우편 사사함 사용 계약이 또 있었습니다. 사사함 사용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신고사항 같은 것들이 생길 때마다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뭐 어떤 뭐 내용이 달라진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주소지가 달라졌다, 뭐 관리자가 달라졌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신고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뭐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해지도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이제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지만은 우체국장, 계약 우체국장이 이제 사상 관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월에 뭐 30통도 안 쓰고 뭐 이제 뭐 일정 기간 지날 때까지 뭐 찾아가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거 뭐 해지를 또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무조건 해지해라는 아니었어요.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요, 재작년 기출문제가 거의 그랬죠. 이게 재작년? 아, 3년 전이겠구나. 3년 전 기출문제 보면, 그러니까 지지난번 기출문제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요, 사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놓고, 야 아니야,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지, 누가 해지하라 그랬었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다니까요. 얍삭구리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예민하게 잘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게 이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9장 가볼까요? 이야, 이거 마지막 산이네요. 그죠? 야, 우편물류 딱 펼쳐봤더니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위에 가보니까요, 발착 및 운송 작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편물 배달에 관련된 게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막, 이게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맵이. 자, 그래서 저 위에까지 가봅니다. 어디까지냐? 여기 있다. 자, 이게 보니까, 우편물에 뭐라 그랬습니까? 발착 작업하고요, 운송 작업하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우편물 처리 과정에 대한 이 그림이 있었어요. 그림이. 우리 이제 교환해 보면 그림이 크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창구 접수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우체함에 투함했을 때, 우체통에 투함했을 때, 그 경우 루트를 두 개를 붙여갖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림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착 업무가 있는데요. 발착, 보내고 받고 하는 업무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안에서 보면은 분류 정리 작업 있죠, 구분 작업 있죠, 발송 작업 있죠, 그 다음에 도착 작업도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발송과 관련해서 떼어서 또 보는 거예요. 발송을 할 때는 발송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특급 우편물, 특급 우편물, 그 다음이 일반 등기 우편물, 그리고 일반 우편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급이 제일 먼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이 등기 취급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일반 우편물은 마지막 순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편물 발송할 때 이제 운반차에 우편물 적재를 해야 되고 우편물 교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환을 하기도 해요.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교환해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능률적인,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을 해왔겠어요. 그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교환에 대한 루틴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운송에 대한 얘기를 이제 또 합니다. 발송은요, 발송은 보내는 작업이었잖아요. 보내는 작업이요. 그래서 발송 순서 봤죠. 운반차 우편물 적재해야 된다는 얘기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우편물 교환할 수도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싣고 가는 거예요. 운송에 대한 얘기를 봅니다. 운송에 대한 종류를 보니까 정기운송, 임시운송, 특별운송 같은 것들이 나눠졌죠. 이것도 시험에서 좀 언급됐던 내용들이에요. 다 기출해서.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운송하는 과정, 그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루트를 우리가 운송선로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육로로 갈랴, 아니면 항공으로 갈래, 선편으로 갈래, 절도로 갈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운송선로가 나눠지고요. 운영 방법을 보면은 이제 직영운송이냐, 아니면 위탁운송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합니다. 예,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직접 우체국, 직접 낯선 운송을 한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위탁을 맡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과정에서 구간이냐 편, 뭐 수집, 배분, 배집 이런 말도 있어요. 배집이란 말은 여기 배집이 여기 한 글자씩 있는 위에 예, 그 따서 이제 배집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용어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운송할 때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1순위는요 당일 특급 우편물하고 EMS 우편물이요. EMS 우편물은 당일 특급에 준해서 국내의 절차상으로는 외국에서 도착한 EMS 우편물을 당일 특급 우편물로 취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2순위 우편물로는 2길 특급이라든가 등기소포 우편물, 일반 등기 선택 등기 우편물, 준등기 우편물, 국제항공 우편물 이런 것들이 2순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순위는 일반 소포, 일반 통상, 그리고 국제 선편 우편물 좀 가장 좀 느려도 되는 것들이죠. 예, 그런 게 이제 3순위로 내려와 있고요. 운송 용기 이런 우편물을 담을 용기에 운반차도 있고요. 우편 상자도 있고요. 접수 상자나 우편 자루도 있습니다. 우편 자루 배달 인쇄물 뭐 이런 거 우리 엠백 같은 거 막 국제 우편물 할 때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국내 우편 자루도 있고 국외 우편 자루, 국제 우편 자루도 있습니다. 이런 우편 자루까지 포함해서 운송 용기들이 다양하게 나눠지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착 작업 및 우편물 수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도착이 되면 운송 용기에 도착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용기를 열어봐야 되겠죠. 개봉 작업을 하고 우편물을 이제 이상 없네 그러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수했다는 얘기는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이거를 가가호 방문해서 배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배달물의 관련 배달의 이제 흐름과 관련해서는 우편 집중국에서 배달 순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수취인이 받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수취인이 없거나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미배달 우편물을 다시 이제 처리해 줘야 되죠. 예, 그걸 다시 우편 집중국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배달의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배달은요 기록 취급이나 그러니까 등기 취급한 거 있잖아요. 아니면 국제항공 우편물이 배달의 1순위가 되고요. 2순위가 일반 통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을 3순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배달의 특례가 있는데 동일 건물 내에는 일괄 배달하는 게 가능하고요. 우편물을 주소랑 사서함이 같이 써있더라도 사서함에 교부하는 게 가능하고요. 보관 우편물을 가지고 있다가 또 교부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취인 청구에 의한 창구 교부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체국에 좀 놔두시면 제가 찾으러 갈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공동 우편함 같은 거를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마을이 막 되게 이렇게 확 뜨문뜨문 이렇게 집들이 있다. 그럴 때는 공동 우편함 같은 것들을 놓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 배달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취인 신고에 의한 등기 우편물 대리 수령인 배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취인 신고하면은요 아무리 등기 우편물이랄지라도 대리 수령인한테 배달해 주는 게 허용됩니다. 가능하기도 하고요. 수취인 장기 부재시 우편물 배달도 있고 무인 우편물 보관함 배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거 이전 우편물의 전송과 관련된 내용도 공부했고요. 수취인의 배달 장소 변경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는 게 배달 특례에 해당이 된다라고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도 등기 취급이나 특급 취급은 또 별도로 우리가 빠르게 잘 좀 안전하게 취급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보면 이 9장까지의 내용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뼈대를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자료도 제공을 해드린 바와 같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 뼈대 안에 살을 좀 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막 살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야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우편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국제 우편으로 찾아뵐까 하는데 괜찮겠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